코코라인으로 오늘은 보통을 꾸며보려 합니다. 레진으로 약간 물개치듯이 표현이 됐고, 이 스티커들은 레진 때문에 벗겨질 일이 없어요. 제가 자꾸 뜯겨내려고 짜증나서 만든 통이에요. 이 스티커를 제가 직접 붙인 겁니다. 이 통 위에다가 데코덴으로 꾸며주려고요. 분홍분홍이로 가져왔어요. 나오겠지? 굳은 거면 안 나와 짜증나는데. 다행히 안에 안 굳었어요. 분홍을 많이 안 써서 양이 많이 남았을 거고, 깍지는 재활용해도 괜찮은데 어제 쓴 거라서 괜찮을 거예요. 그래도 안 나오면 가위를 잘라내거나 긁어내면 나올 것 같아서 괜찮지 않을까요? 어차피 이 데코덴은 금방 닦입니다. 가위로 긁어내서 뽑아주면 뽑히지 않을까? 안에도 이렇게 눌러서 뽑아주면 크림처럼 이렇게 뽑아집니다. 이제 괜찮겠다. 나온다. 됐어. 잘 나오네요. 역시 굳어진 거 버리면 됩니다. 이 통부터, 메이드 인 차이나부터 없애줘봅시다. 이제 뒤에서부터 너무 잘 나와요. 그냥 예쁘게 짜보자. 데코덴 통에서 일부러 가져왔는데 모자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듭니다. 크림을 많이 안 써서 괜찮을지도. 밀어 올리면서 쓰면 괜찮을 거예요. 아마도 깍지가 잘 쓰이도록. 메이드 인 차이나까지 가려줍시다. 분홍분홍 갈색으로 할까 하다가 이번에도 분홍으로 그냥 했어요. 키티가 분홍이 잘 어울리고 크로미가 다른 색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일단 모양 제대로 잡아주고 이번엔 파츠를 붙일까 말까 고민도 됩니다. 피곤해요. 벌써부터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니? 테두리도 꾸며줍시다. 원래는 이거 팔로도 꾸미라고 있는 데코덴인데 쓰고 남아갖고 이거 탐루도는 꾸미지도 않았어. 꾸미라는 탐루도는 안 꾸미고 통 꾸미기 하고 있어. 근데 요새 통 꾸미기 하면 재밌어요. 힐링이 된답니다. 나름대로 아닌 말고. 머리 아프고 피곤해요. 다이어트 약을 지어왔는데 아직 약도 안 먹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피곤하고 머리가 아프고 졸리고 그러냐?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가? 요즘 제가 돈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우울증도 심해요 제가. 저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우울하면은 보통 주변에서 막 걱정해주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랑 있으면 우울해진다고 막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영향받는다고 부러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보통 내 생각을 많이 해주면 오히려 걱정하고 막 더 물어봐주고 곁에 있으려 하고 그러지 않나? 오히려 외면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뭐 자기 인생이 더 중요하고 당연히 남이 힘들든 말든 상관없고, 약간 찡찡 건다생각하고 피곤하다 생각하고 나도 힘든데 누굴 내가 걱정하는,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내가 이해가 안 가겠지? 그래서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오지랖보다 더 좋을 거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냥 저는 이해가 안 가도 그러려니 하려고요. 뜬금없는 말이지만 꾸미기 영상에서 이런 대화 하면 안 되지 않나? 몰라요. 그냥 요즘 내가 너무 힘들어서 다 안 좋게 보이나봐. 그런 걸 수도 있고. 어쨌든 크림을 대충 뭉쳐서 짜고 있는데, 짜고 있네. 잘 안 나와요. 근데 얘는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 흰색 데코레는 잘 안 나와서 제가 좀 버렸거든요, 남은 거를. 근데 얘는 잘 짜죠. 되게 밑에서부터 위로 쭉 올리면 잘 짜죠. 이거 숏으로 나오면 또 되게 영상 짧게 끝날 텐데, 그쵸? 크림 다 쓸 때까지 제발 잘 나와라. 전 항상 운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정상 헤어지거나 막 그렇게 되고,
저를 버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별은 안타깝고 어쩔 수 없고 슬프지만 선택받지 못하는 삶도 좀 되게 슬프네요. 그래서 막 자괴감도 들고 내가 좀 더 예뻤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내가 좀 더 착했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좀 더 많았으면 그럴 일 없었을 텐데 하면서 자꾸 인생 망한 것 같은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힘들게 아둥바둥하고 있는데 슬프고 희망은 안 보이는 것 같고 언제까지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나 싶고 다 그런 마음일까 싶어요. 근데 이 영상은 좀 약간 우울주의가 붙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영상이긴 한데 그 와중에 꾸미는 거 이제 보시는 분들 소리 끄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생각보다 예쁘게 잘 만들어지고 있어서 나름 뿌듯한데 아니 그냥 우울한 얘기하고 있는데 뿌듯한 거야. 제가 오디오가 비지 않아서 좋다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저는 수다쟁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와라 크림. 마지막 크림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은데. 힘들어. 다 쓴 것 같아요, 데코대. 얜 이제 버릴 때가 됐고. 다른 분홍이로 가져오겠어요. 같이 빼기. 데코댄 버리기. 다른 데코댄 가져오기. 바츠도 가져오기. 뚜껑 떨어뜨리기. 이렇게 해야 더 잘 보일 것 같아서. 제 다이어리 통 화려하죠? 보관해놓은 거. 다음에 레진 트레인 하나 더 만들까? 내 걸로? 근데 귀찮아. 세력이 안 돼. 요즘 너무 어지러워요. 울지도 않았는데 우울증이라 그런가? 아, 새 거다 이거. 모르겠어요. 요새 몸이 너무 안 좋아. 어지러워. 레진 트레이는 다음에 만들든가 내일 만들든가 해야겠어. 힘들어 힘들어. 이제 냄새 없는 거 짜줍시다. 되게 잘 나온다. 이제 모양이 흐트러질 일 없이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아까는 연한 핑크였는데 되게 진한 핑크로 나오네. 신기하다. 그쵸? 크림 낭비야 너무 많이 나와. 새거랑 크림이 너무 많이 나와. 여기랑 여기 색깔이 너무 달라져 버려. 이런 걸 원한 건 아니었는데 말이야. 꽉지가 다른 게 아닌데 얘는 모양이 생크림처럼 안 나오고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 몰라 했더니 소금이 얼굴 떼낀 건 뭐야. 이씨 모양이 안 예쁘게 나오잖아. 파츠로 땜빵에서 무마하면 대충 되겠죠? 근데 약간 색다른 느낌도 나요. 왜냐면 위에랑 아래랑 좀 달라서. 근데 이게 막혀있어서 그런지 모양이 예쁘게 안 나오네. 몰라 내가 잘못 짜는 걸 수도 있어. 힘이 약해가지고 손가락으로 실수 한 부분 문대기 됐다. 거의 다 써가. 새 건데 아까워. 내가 힘이 너무 세게 줘갖고 많이 나온 건가 한 번에? 물처럼 돼 있어. 새거라. 느낌이 좀 특이해서 독특해가지고 이렇게 색다르긴 하네. 다른 느낌이 나요. 실제로 보면 되게 묽은 느낌. 아! 시술을 잘못하다 크림 떨어져. 큰일 날거. 아직 괜찮아 그래도. 힘줘서 무마하면 돼. 데코댄이 좋은 점이 실수해도 무마할 수 있어. 신기하다. 떨어뜨릴 뻔했어. 손에 힘이 없어. 만들기 하시는 분들 중에 나처럼 만들기 좋아하는 분은 손에 힘이 없으면 이게 문제야. 힘들어 하다가도 막 아씨 이렇게 이때도 짜면서 막 힘들게 이게 이쁘게 막 완성된 거 보신 분들은 환상이 있을 거야. 이 사람도 이제 얼마나 이렇게 잘하면 이렇게 예쁘게 만들까? 아니 나처럼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헉헉거리면서 만드는 걸 수도 있어. 웃기네. 뚜껑 닫아줘. 파츠는 모르겠어요. 얘도 보석 파츠 좀 쓸까요? 이거 남아뒀는데. 남아뒀는 보석 파츠. 이런 건 집게로 하면 더 좋은데. 여기 안에 집게가 들어있어 갖고 꺼낼 수가 없네. 크롬이니까 보라색 파츠. 괜찮아. 손으로 해도 돼. 이거 티도 안 나. 많이 하면 좀 티가 나겠죠? 보라. 여기 우리 가운데 있어야 예쁜데. 됐어.
크림 많이 없는 부분 뿅. 제가 일 배우는 속도가 느린가? 왜 난 1년, 3년, 4년 이렇게 일했는데도 자꾸 요새 헤매고 그러지? 멍청인가? 자괴감 든다. 우울주의도 붙여야 돼, 제목이. 우울한 얘기 너무 많이 했어. 하지만 작품은 예쁘게 나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헤이, 여러분들. 현타가 많이 오는구나, 요즘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도 삶이 힘들어도 우리 살아요. 죽지 말고 힘들어요. 예. 정신 차리고 돈 모아야지, 이제. 이제라도 바짝 모아야지. 아, 머리 아파. 너무 힘들어. 벌써 아무것도 안 했는데 힘들어. 집게 같은 거 있으면 눌러주고 싶다. 되게 퐁실퐁실할 것 같지 않아요? 이 크림들이? 되게 귀엽게 잘 나왔어.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는 생각에 자만심, 자뻑. 자기합리원. 히티는 좀 더 귀엽게 만들고 싶어. 됐다. 제가 박아놓고 일단 또 모아놓고 꿈이랑 쓸어졌나 꿈이야 이러고 있어. 스티커 하나 쓰러져 있어. 두 개네? 아니 두 개네 두 개. 두 개도 붙여주자. 좋아. 도착 테이프 부분은 어차피 크림에 묻히면 안 보여서 괜찮아요. 하얀 부분이 있어. 옆구리에 뿅. 여기 기포 생겼네. 크림도 굳기 전에 거의 다 굳어갔는데 모양 망가지기 전에 잘 만져서 조금 수정시키 됐어. 예쁘게 잘 됐다. 묻었네, 썸을. 그리고 다른 파츠를 가지고 스크린이 왕큼 하트 파츠는 민트색이 예쁘지. 사실 쓸게 없어서 아니 사실 맞아. 꾹꾹 잘 눌러줘요. 크림처럼. 스티커 이런 거 좀 빼내고 싶은데 이거 통에다 담고 싶어. 통에다 안 쓰면 파츠 담아.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딱 나요. 파츠가 따로 미리 보내줬건 친정 보내줬건 보내놔가지고 이러고 힘들게 해야 돼. 하나씩 하나씩 넣어놨어요. 파츠 붙이기 도넛 모양 배 안 붙게 잘하고 하트 파츠. 크림에 스티커 붙어. 스티커 크림에 파츠 붙이면 안 돼. 안 예쁜단 말이야. 됐다. 손으로 움직이기 파츠 집어넣고 스티커 다른 통에 집어넣기. 파츠 붙이기. 굳기 전에 붙이면 더 잘 붙어. 약간 묽은 크림에 진주알 파츠 붙이기. 스티커 집어넣기. 파츠 묶기. 파츠 묶기. 스티커 집어넣기. 파츠 겁나많이 모이기. 실수로 파츠에 잘못 집어넣은 것 같기. 어쩔 수가 없기. 아 조각 스티커. 스티커 너무 많아. 스티커 케어백 스티커.
뭔가 내 목소리 들으면 졸려. 나 스스로도 보면서 졸려. 됐겠지 이제. 배에 주사 맞을까봐 오늘 걱정했는데 주사 안 맞아서 좀 좋았어. 다음에 맞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는데. 다음 주에. 사실 늦게 가서 시간이 안 돼갖고 못 맞은 거야. 주사 맞은 느낌이었는데. 다음 기회에 아쉽게 하면 어쩔 수 없이. 정말 아쉬운 거 맞아? 난 좋은데 안 맞아서. 어쨌든 파츠 많이 모았죠? 한 번에 집어넣고. 어차피 빨리 감기 하면 내가 뭐라 했는지 안 들리고 보이지도 않아. 편집하는데 됐다. 그만큼 모았어. 생각보다 많이 없는데 파츠가. 하트, 비밀번호처럼. 도넛, 하트, 꾹꾹 눌러. 그 모양 잡아주고. 하트, 하트. 얘도 하트로 할까? 무늬 하트? 얘만 도넛인 걸로. 그리고, 모양 되게 이쁘게 나올 것 같아. 생각보다 잘 나올 것 같아서 괜찮은데. 모양 망가진 건 파츠로 무마하면 돼요. 프롬이 얼굴 뭐 떼탔어. 어, 됐다. 긁어내니까 떼어져서 다행이다. 파츠 부족한 부분에 파츠를 오자 넣어요. 사실 이렇게 물 뿌려도 되긴 한데 그럼 망할 확률이 좀 높아가지고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구멍이 보여서 한 바퀴 돌렸어요. 옆으로 눌러주면은 조금 무마가 돼요. 손으로 꽂고 구멍 맞게 닦아주기. 닦아주면 좀 닦이는데 원래. 조심조심. 그나마 조금 닦였어. 한데 작은 정도 안 닦였어. 됐다. 조금 닦였어. 다른 파츠도 옮겨 넣어서 꺼내주면 돼요. 머리카락 들어간 것 같은데 빼줘. 그나마 좀 낫다. 머리카락 있는 상태로 굳으면 모양이 안 예뻐서 안 돼. 됐다. 이미 안마 안 예쁜 것 같은데? 아니, 크림이 약간 넘쳤어. 괜찮아. 손으로 문질러서 떼주면 돼. 됐다. 시선 분산. 파츠들로. 아, 잘못했어. 위치를 잘못했어. 괜찮아, 괜찮아. 마무리 손으로 해주면 돼. 무마해버려. 없던 예전. 됐다. 모양이 안 예쁠 땐 손으로 문대세요. 저만의 나름의 비법입니다. 아이씨, 모양이 안 예쁘게 나오네. 이런. 괜찮아요. 옆에다 또 해주면 돼. 이렇게 망했을 때는 옆에다 또 해주면 이중하트가 돼요. 위에다 좀 해줄게요. 아래랑 위가 허전해. 파츠가 많이 없어가지고. 모서 사이사이. 파츠 문대 넣기, 모양 잡기, 망한 거 같기, 아니지, 아직 아니지. 알록달록 파츠로 콩구녕 내주기, 도넛으로 무마하기, 하트 무마하기, 진주알 파츠로 혼내주기, 이미 진주알이 있기, 그럼 하트로 혼내주기, 모양 막아주면 티브 만나기. 산타와도 한숨 쉬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기. 위에도 꾸며주기. 구멍 사이 배워주기. 진수알에 붙어버렸기. 도넛으로 막아버리기. 티가 너무 많이 나기. 어쩔 수가 없기. 붙어버린 바츠는 분량이 처음으로 나온 거라 나도 어떻게 할 수 없기. 최대한 안 보이게 돌리기. 유치 뽕짝한 오유 파츠 붙여줄까 말까 고민하기. 크롬이랑 별로 안 어울리기. 너한테 붙여줄 파츠는 없기. 손에 묻었기. 실수했기. 도넛 모양 잡아주기. 이대로 완성하기.
육광 잡기, 던져주기, 버리기, 쓰레기 치우기, 쓰레기 잡기, 나가주기, 정리하기, 치우기, 버리기.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하기. 이대로 말려주기. 구름이는 완성. 뒷면은 내일 꾸며주자. 아니면 이거 다 마르면 너무 피곤할 때문이지. 솔직히 이쁘게 나올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어쨌든 완성. 귀여운 거 만들면서 겁나 우울한 얘기만 했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않게 조심히 고정시켜주겠어요. 이거를 지금 쉬고 싶다 이제 쉬어야지. 여러분이 진짜 안녕.